예. 이곳의 공룡알 화석들은 대부분 한 곳에서 여러 개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룡들이 동지 형태로 알을 낳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저기만 해도 공룡알이 8개나 있는 걸 보면은 한반도에 공룡이 많이 살긴 살았나 봐요. 네, 이곳에는 8개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공룡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한 200여 개 발견됐는데 바로 옆인 이곳에도 또 공룡알이 보입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벽면에 한번 보시면은 아. 예, 여기 보이죠? 네. 예, 여기도 알 화석이고요. 그 옆에도 있고 아, 바로 옆쪽에 예, 여기도 또 있습니다. 우와. 예.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 굳어진 지층. 그런데 이 층 사이사이에서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공룡들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가며 알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영군이 공룡알 화석을 잘 찾았으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국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을 만나보러 갈까요? 네.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한국 최초의 뿔공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 선생님, 이게 그러면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인 거예요? 네,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인 코리아 캐랍토스 화성 엔시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코리아 캐랍토스 그렇게 부른답니다. 코리아 캐랍토스 화성 엔시스. 화성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이란 뜻으로 3개의 뿔이 있는 트리케라톱스의 먼 조상으로 추측하고 있대요. 몸의 절반을 차지하는 넓적하고 긴 꼬리가 특징이죠. 선생님, 그런데요, 이 코리아 케라톱스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귀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이 코리아 케라톱스가 발견될 때 두개골은 발견이 안 됐어요. 공룡이 발견될 때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가 발견되면 가장 좋아요. 바로 발견하자마자 어떤 공룡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코리아 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두개골이 발견이 안 되고 꼬리서부터 엉덩이서부터 꼬리까지 발견된 공룡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도 얼굴은 이런 모양이 아닐까 하고서 추정해서 만든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은 코리아 캐라톱스뿐만이 아니에요. 전라남도 보성에서 발견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도 있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었다니 정말 놀랍죠?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 이를 통해 한반도에 수많은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이렇게 많은 공룡들이 살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공룡들이 살던 한반도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 함께 상상해봐요. 끄러기 탐구 생활! 아주 먼 옛날의 한반도는 수많은 공룡이 살았던 공룡들의 낙원이었다. 화창한 날씨의 어느 날. 오, 이상하다. 야, 여기서 뭐야? 날씨 좋은데? 야, 너 우리나라 태극기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이 여러 개 어때? 네?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이거 봐봐. 책 속에서 발견한 옛날 태극기들. 그런데 예원대원 말대로 정말 모양이 다 다르네요. 예원아, 이거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꼭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네가... 야, 이엔! 이엔! 아, 나 바쁜데? 아, 이엔! 오늘의 탐구 과제. 옛날에는 왜 태극기 모양이 여러 가지였을까?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오랜 세월 동안 늘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국기인데요. 옛날에는 왜 태극기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던 걸까요? 우선 책에서 본 것처럼 정말 태극기의 모양이 여러 가지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